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초대손님은요. 본인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네.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억울함까지 당하셨지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요즘 그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CNT테크의 전화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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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밝음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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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좀 인터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그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그 대표 전화 1588로 시작하는 번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만드신 분이시더라고요. 오. 네, 맞습니다. 제가 경영하는 이제 그 CNT테크라는 회사는 예. 이제 지금은 스타트업 보육과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지만 시작 자체가 예. 뭐 1588로 시작하는 뭐 치킨, 예. 뭐 햄버거, 예. 보쌈, 족발, 예. 피자 예. 예. 이런 대표 번호와 또 홈페이지 주문, 또 모바일 주문을 만들어서 예. 저희가 그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세상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아. 완전 변화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 덕에 저희가 편하게 그러니까요. 전화번호 간단하게 눌러서 시켜 먹을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함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 진짜. 그리고 외식비가 엄청 늘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 대표님의 사업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대표님 보니까 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방금 소개드린 이 회사는 두 번째 회사예요. 네. 첫 번째 회사는 이제 학교에서 학내 벤처로 음성인식 기술 가지고 이제 창업을 했었는데. 학교가 어딘데요? 학교 이제 그 카이스트 학내 벤처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어쩐지. 공부 냄새가 확 나잖아요. 책 냄새가 많이 나. 예, 네, 벌써. 네. 카이스트. 예. 네. 거기서 학교 내 벤처가 있어요. 예, 네, 그때 제가 그 제 이름이 전화성이잖아요. 예. 네. 저는 음성인식을 전공했거든요. 오, 오~ 네. 뭐 운명 같아. 아, 진짜. 근데 저희 교수님이 너는 이름이 전화성이니까 네. 전화망상의 음성인식을 해라. 그래서 전화망상의 음성인식을 전공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그때는 운이 좋았었는데 네. 전화 망상의 음성인식 기술 시장이 열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ARS 이런 것들이 당시에 지금이야 모바일로 다 하는데 그때는 ARS로 해서 그렇죠. 네. 그때 필요했었던 전화 망상 음성인식 기술이 제 시작 사업의 시작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참 경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예. 그때 창업을 했는데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창업을 했었고 네. 근데 많은 그때 창업가들이 예. 자기 회사에서 대표이사를 내려놓고 예. 자기 회사도 연구소장으로 병특을 많이 받았었어요. 병특 맞아, 맞아. 그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저희도 이제 당연히 그럴 생각으로 이제 예. 창업을 했었는데 예. 그게 갑자기 이제 좀 병역법 위반일 수도 있다. 예, 그 사례가 나왔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판례가 군대를 이제 끌려가게 된 판례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일을 어쩌지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예. 그때가 2003년 초였었고. 네. 근데 갑자기 이사회가 열렸어요. 예. 이사회가 열려서 해임이 됐죠. 왜? 군대를 가야 되니까 이제 빨리 대표이사를 교체해가지고 이제 대표이사를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해임이 됐고 그러면서 근데 저도 이제 사실 그때는 회사의 가치 이런 개념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냥 받기로 한 금액 자체가 회사 가치 대비하면 되게 작은 금액인데 그냥 퇴직금이면 세게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원래 회사 지분 가치 대비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은 그냥 그게 그 당시는 또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회사를 넘겼었어요. 근데 넘기고 나서 보니까 네. 그 과정들이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해임되는 과정 또 그 넘겨놓고 보니까 굉장히 작은 가치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리고 해임될 때 보면은 공동 창업자들이 이제 제가 해임될 때 다 같이 손을 들었었던 그런 그 장면들 근데 그 당시 근데 그게 이해도 되면서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그 한 줄을 적어 합의서에 한 줄을 적은 게 무엇이었냐면은 그 음성인식 사업으로 10년 동안 창업을 할 수 없다. 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성인식밖에 못 하는데 꼭 있어요. 아, 진짜? 눈물 그렇게 나갈 때는 꼭 동종업을 못하게끔 예. 꼭 조항을 넣어요. 그게 근데 맞아요. 10년도 되게 보니까 과한 건데 과한 그걸 다 그냥 사인을 한 거예요. 못 모르고. 예, 그때 가치가 어느 정도였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얼마를 얼마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분 가치는
한 70억 원 정도 됐었 당시. 예. 네. 그걸 얼마예요? 그거를 이제 한 5, 6억 정도에. 아, 됐어요? 예, 예. 너무 비싸다. 네. 아, 난 그거 화병나지. 네. 그때 대표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근데 그때도 어리긴 했습니다. 그게 28, 28살 때. 아, 젊을 때가. 잘 몰랐었고. 모르고 경험이 없고. 그렇게 해서 넘겼지만은. 근데 넘기고 나서 이제 너무 그거를 이제 넘겼을 때는 이런 일이 생겼네. 그럼 군대를 가야 되겠네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이제 생각을 하면 할수록 뭔가 잘못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뭐 이렇게 제대로 밥도 안 먹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 정도로 그때 힘들었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네. 화병이죠. 그러니까 그때 계속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온몸에 막 염증이 막 돌더라고요. 돌다가 뭐 말씀드리기 좀 뭐하긴 하지만은 그 염증이 또 이렇게 막 항문 쪽으로 집중이 되고 그래서 앉아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같이 창업을 했던 동료들에게 대한 배신감도 있었어요. 배신이라기보다는 그때 뭐 그 투자자 분들도 있었고 또 창업한 친구도 있었는데 사실 투자자 분들이 사실 이제 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가 해임이 되게 된 건데 근데 사실 지금 뭐 지금 생각을 해보고 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크리스찬이니까 그걸 이제 뭐 배신이라기보다는 사실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왜냐면 어쨌든 이제 저기 창업자가 군대를 가면 회사는 또 큰일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준비를 한 건 이해는 되지만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을 그 당시에는 쓰러질 만한 일이긴 했었어요. 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만나셔갖고 또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셔갖고 그때 별명이 얼마 안 된 광신도였다. 이건 또 뭡니까? 그래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는데 근데 입원하고 아무래도 이제 링겔 맞고 소염제 맞으니까 금방 회복이 되긴 하더라고요. 네네네. 했는데 근데 회복이 돼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게 그냥 그 영양제로 소염제로 치료할 게 아니라 그냥 그 어디 같이 가자 그래서 간 게 진짜 교회였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그런 처방도 내리시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때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멘탈이 나가 있을 때여서 그냥 모든 처방을 그냥 이렇게 그렇죠. 쉽게 다 받아들였었고. 그리고 그 의사님이 제가 다니던 교회 이제 장로님 그래서 갔는데 교회 처음 예배를 보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그냥 20대 중후반에 뭔가 이렇게 제가 제 인생이라고 걸고 뭔가 몰입했었던 모든 게 아무튼 없어진 상태였잖아요. 근데 교회를 딱 갔는데 그때 이제 로마서에 대해서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었는데 뭐 십자가의 도를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원래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거를 생각하려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십자가의 도랑 그걸 계속 억누르는 게 십자가의 도다. 원래 네 게 아니었어라는 얘기가 설교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야. 네, 원래 네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회 나오면서 왠지 그냥 이게 바로 회복이 된 느낌. 근데 신앙이 생겼다라기보다는 원래 내 게 아니었다는 얘기가 너무 위로를 받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시 집에 오니까 또 괜히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교회 가며 교회 예배를 볼 때는 편안하고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교회 그때 주보를 딱 봤더니 교회에 있는 예배 시간 제가 다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기도,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일 저녁 예배, 금요일 철야 예배, 주일 같은 경우에는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이게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다 갔어요. 그 순간은 마음이 편하고 나오면 힘들고 해서 그래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매일 가니까 늘 이게 들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원래 교회 안 다닌 상태로 친구들을 사귀었으니까 대부분 그 크리스찬이 아닌 친구들 위주였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갑자기 맨날 그러니까. 하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저를 이제 얼마 안 된 광신도라고. 진짜 짧은 시간에 너무 광신도의 모습을 보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믿음이 그러면서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예. 매일 가서 들으니까, 그것도 새벽에 들으니까 단시간에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이 생긴 이 시점이 군대 가기 전이죠. 이제 군대 가셔야 되잖아요. 군대 가기 전이죠. 군대 가셔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왠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가서 그런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이렇게 초신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초신자의 기도는 들어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계속 초신자를 했죠.
좀 졸업 좀 해. 아니, 그 좋은 방법인데? 아, 그 좋은 방법이네. 제 얘기도 엄청 잘 들어요. 아, 그래? 아주 좋은 방법이야. 매주 초신자. 아주 좋은. 그래서 첫 기도가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어. 아. 가면은 뭔가 이게 끊길 것 같은 거예요. 네, 아. 그래서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태어나고 하면서 그 새로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병원에서. 네, 그 병원에서 이제 계속 싫었겠다. 있다가 무료에서 이제 TV를 틀었는데 네. 뭐 TV 광고에 피자 광고가 나오고 예. 근데 대표 번호는 없고. 근데 저는 이미 그 대표 번호에 대해서 많은 음성 인식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예. 또 피자를 되게 많이 시켜본 경험과 네네. 그 경험이 합쳐지니까 새로운 사업 모델이 떠올랐고 그게 대표 번호를 활용한 주문 홈페이지를 활용한 주문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네네. 그 회복이 그때 그것도 회복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예. 신앙으로서도 회복이 됐었는데 음성인식이 아니어도 창업은 할 수 있네 라는 그 생각도 사실 회복 음성인식만 안 하겠다고 사인을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저한테는 기회였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군대를 가면은 그래서 군대를 안 가고 이제 창업을 하고 싶잖아요. 또. 네네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초신자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군대를 안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들어주실 리가 없잖아요. 예. 가야 정신 차리니까 보내주죠. 예. 그래서 예. 기도를 계속 하면 할수록. 예. 아 뭔가 저 스스로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해서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네. 그냥 마음에 군대를 지원해서 차라리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는 군대인데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다 찾아보니까 예. 육군 전산 특수사관이라는 이제 장교 제도가 아하. 있어요. 예, 예. 전사나 석사를 따고 이게 시험 봐서 가는 장교 제도인데 1년에 15명을 뽑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그게 임관연도가 2004년 7월 1일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었어요. 예. 그래서 이러면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어머. 라고 해서 이제 지금 회사인 CNT테크를 만들어 놓고, 예. 그리고 만들어 놓고 이제 당시 그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어머니께 회사를 맡기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어머니도 아~ 카이스트 출신이세요? 아니 어머니 이제 그냥 주부셨는데 어, 사무실 키 맡기고 간 거죠. 엄마 문만 잠 거죠, 엄마 이렇게. 네, 그러고 이제 군대 갔죠. 예. 네. 그럼 군대 가서 이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 거기 육군 본부 교회라고 있습니다. 예. 육군 본부 교회 이제 또 바로 나갔죠. 예. 바로 나갔고 아. 그리고 사실 육군 본부 교회 를 역시 그때도 군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은 늘 불안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안함? 회사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약간 억울함, 불안함 이런 게 막 공존하고 이게 제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안정된 그런 마음 상태는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육군 본부 가서도 새벽 기도를 다시 나갔어요. 아. 다시 이렇게 나갔었고 그리고 새벽 기도 나가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거기 이제 목사님도 중령님이세요. 네.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해서 그냥 회사가 되게 걱정이 된다고 회사를 네. 또 만들어 놓고 왔는데 너무 걱정이 된다고 예. 회사 좀 잘 되게 좀 해달라고 예.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당연히 안 해주시죠. 네. 뭐 전화성 소위에 회사가 잘 이렇게 기도를 안 해주시죠. 중령님이라 대들 수도 없고. 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로마서 8장 말씀을 하시면서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 네. 합력의 선. 근데 그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말씀이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게 마음을 되게 안정시켜줬어요. 예. 이 지금 이 과정도 합력의 선의 과정이다. 예. 결국 기도의 내용이 그거였었어요. 예. 근데 그게 너무 그 사실 그 당시 되돌아보면은 제가 크리스천이 된 것도. 네. 군대 와서 이 기도를 받는 것도 그 합력의 선의 과정이었다라는 확신이 들면서 되게 마음의 안정을 찾았죠. 아. 아니 그 교회 그렇게 다녀가지고 열심히 다녔더니 전도도 그렇게 됐다면서요? 이제 저는 소프트웨어 이제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장교였습니다. 예. 참모총장님 지시가 이제 내려왔어요 저희 부서에. 예. 근데 저한테 바로 내려왔는데 그냥 딱 한 줄이었어요. 예. 한 줄이 무엇이었냐면은. 중대급 부대일지를 전산화할 것. 아, 어려운데? 그게 어려운데?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중대급 부딜지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리고 보통 저는 그 뭐 이렇게 이전에 음성 인식할 때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위한 기획서 이런 것들을 수십 장을 받아요. 아 이렇게 만들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요구 사항 분석이라고 하는데 요구 사항 분석이 그냥 딱 한 줄이에요. 전사나 할 것. 야, 그 마음 읽어야 돼. 네, 그래서 뭘 어쩌라는 얘기지라고 질문했다가 또 혹시 군대는 군대니까 까라면 까는 거죠. 그래서 뭐 질문하다가도 막 혼났어요. 아니 너 그러면 하라면 하는 거지 뭘 어떻게를 어떻게 물어보냐고. 그래서 질문이 어딨어. 그래서 이제 중대에 가서 현황 파악을 먼저 했죠. 예. 근처에 중대 갔더니 육군본부는 전자결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중대는 그 이런 인터넷망은 당연히 없고 육군의 인트라넷이라는 게 있는데 인트라넷망도 거기는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냥 돼 있는 거라고는 중대장과 뭐 행정보급관과 또 행정병과 여기만 인터넷을 연결을 해놨어요. 허브. 근데 여기서 중대 그래서 부대일지는 어떻게 쓰세요? 그랬더니 부대일지를 일기 쓰지 수기로 일기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총알 뭐 잃어버리면 이렇게 살짝 고치고 막 이게 너무 인번에서 사고가 나니까 이 사고를 막으라는 거예요. 그게 전사랑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만약에 크리스찬이 아닌 상태로 그 일을 했으면은 군대 와서 더 꼬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아 그렇구나 하고 근데 다행히 이제 새 PC의 공통점은 어쨌든 새 PC는 연결이 되고 한글 소프트웨어가 다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글 소프트웨어에는 우리가 한글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외부 소프트웨어가 차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들을 쓸 수 있는 이런 함수들이 있어요. 보통 OCX라는 확장자의 이런 파일을 쓰면 죄송한데 단어 너무 지금 머리가 갑자기 OCX 머리 아파. 네네 끌어다 쓸 수 있는 함수 이런 거 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그거를 이제 새벽기도 하고 갔다 와서 바로 새벽기도 해서 이거를 어떻게 기도하다가 그냥 뭐 어떻게 전산할까요라고 기도하면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성령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생활 패턴이 그 새벽 기도하고 수영하고 부대 오면은 7시 반이었어요. 7시 반에 앉으니까 아, 그 한글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원래 과장님 지시는 15일 동안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기획을 해라. 이런 얘기였어요. 어떻게 할지 계획 보고를 해라. 보통 당시 계획 보고는 한 장이면 됐었었는데 어떻게 할지 계획 보고를 해라라는 얘기를 제가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15일 만에 만들었어요? 개발을 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래서 기도도 그랬었어요. 15일의 시간이 있고 이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앉아가지고 아 한글 소프트웨어의 내부 기능을 내가 쓸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 했더니 아래 한글 그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전자결제 기능을 차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미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그 기능을 하나하나 빼서 쓰는데 그거를 이제 새벽 기도하고 오늘 이 기능 빼서 써야지 이 기능 빼서 써야지 라고 하다가 15일 만에 중대급의 그 열악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원래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파일을 보통 씁니다. 파일 그냥 파일이 메모장 같은 거 메모장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전자결제를 15일 만에 실제 만들었어요. 와. 천재네. 천재요. 와, 이게 가능해요? 천재. 이거는 그러고서 바로 보고했습니까? 나 다 만들었다고? 아, 그래서 15일 끝나고 와서 이제 계획 보고 하라 그래가지고 시연을 했어요. 시연을 했더니 과장님이 갑자기 조금 있다가 천재네. 저 잠깐만 있어봐 그러더니 투스타, 저희 부장님이 투스타셨거든요. 투스타실에 호출이 오는 게 가서 또 시연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야 이거 만들었어? 그러더니 그 참모총장님 그 보고까지 해서 전군이 전력화가 됐어요. 이야, 대박. 근데 저는 이게 그때 제가 이렇게 사실 전 음성인식만 했었잖아요. 전자결제랑 상관도 없었었고 그리고 음성인식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공지능 기술은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과 많이 달라서 전혀 경험도 없었었고 그냥 제가 한 거라고는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좀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냥 오전에 앉아서 굉장히 그 좋은 인사이트로 개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제가 임제 간 다음에 12월 1일 날 국방일보 1면에
중대급 부대일지 전산화됐다. 이 기사가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엄청 큰 일이고. 네. 야, 이거 완전 특박 15호박 네. 16일짜리. 그 병사들이 되게 좋아. 그렇죠. 병사들은 조작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병사들은 너무 쉽게 쓸 수 있으니까. 전날 부대일지를 불러와서 고치기만 하고 전자기를 올리면 되니까 일기를 한 맨날 3, 40분 쓰던 거를 5분이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많은 그 저희 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장교들도 있고 네네. 공무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예. 저한테 와가지고 네. 어떻게 개발한 거냐고 예. 나 이제 좀 코딩 좀 알려달라고 예. 소프트웨어 개발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예. 근데 정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예. 그때는 제가 그게 팩트였거든요. 예. 그리고 뭐 초신자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예. 그냥 그분 예. 눈을 보고 예. 뭐 제가 한 게 아니다. 예.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예. 앉으면은 성령이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시고 그때 굉장히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이거를 막 그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지하게 공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함수 얘기 또 하고. 네. 이것도 원래 이게 이거를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돼서 그걸 15일 동안 정리한 게 이거다. 예. 그렇게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예. 그래서 전도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었어요. 정말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기는 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난 이렇게 이거다. 그랬더니 그 실제 저희 부대에 많은 분들이 예. 주일에 보니까 교회 나오셨어요. 아이디어 좀 달라고. 나 이런 전도법 처음 들어봤어. 네. 내 삶이 내 친구가 읽는 그 성경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를 보고 내 삶을 보면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어때요? 이제 그 군 입대 전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그 사업을 어머니께 맡기고 왔으니까 네. 또 걱정도 많이 됐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사실 진짜 아까 하나님 주신 말씀 합력할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사실 계속 체험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사실 사업도 저희 어머니께서 그 제가 군생활에서 그러니까 중대급 부대일지 전산화 이후에 네. 또 그게 재밌었어요. 예. 저는 사실 제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예. 한 번에 50만 명이 쓰는 일을 경험하기가 되게 드물잖아요. 예, 그럼 제가 50만 되고 50만 명이 썼단 말이에요.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돌아가면서 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때 음성인식을 했었을 때는 제가 쓴 소프트웨어 유저가 몇 명일까 했을 때 몇 명 썼을까? 예. 이런 추측을 했을 뿐인데 예. 이거를 뭐 10월 만에 개발했는데 50만 명이 쓰고 정말 예. 많은 병사들이 막 그렇죠, 저한테 그렇죠. 힘내라는 메시지도 보내주고 했었어요. 너무 그렇죠. 편해졌다고. 시스템을 하나 구축한 거니까. 네. 오빠 히트곡 쓴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니, 도와줘. 여기는 뭐 도와줘. 네. 그래서 그 일이 재밌어서 그 다음 소프트웨어를 또 만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재밌게 몰입을 하고 또 이게 어머니께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예.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회사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위 진급하고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저희 어머니를 도와주시던 예. 그 집사님이 계셨어요. 예. 격리를 좀 봐주셨는데 예. 저한테 휴가를 좀 내서 좀 나와보라고. 예. 그래서 나갔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게 월급 나갈 돈이 없으니까 네. 일단은 휴가 기간에 이걸 빨리 폐업하는 게 빚을 덜 지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네. 그때 회사도 자본금이 한 5, 6억 됐었고 예.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당시 대표번호 홈페이지 부분이 혁신이었었는데 예, 예. 주문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예, 예. 사실 모든 사업에 가설들이 있잖아요. 네네. 사업 모델 가설이 있는데 뭐 홈페이지 주문은 좋은 사업이긴 했는데 대표번호 주문은 네. 저는 이제 가설 중에 하나가 한 상담사가 한 시간에 적어도 15개의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가설이 있었어요. 예, 예.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 7개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주문을 하나 받는 족족 적자였었고 그 달의 적자가 현금으로만 한 6, 7천만 원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회사의 자본금은 다 없어진 지 오래됐고 네. 또 저희 어머니가 아들 전역할 때까지 회사 지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전 재산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월급을 다 메꾸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아이고. 그 교회 집사님 말씀으로는 더 이상 담보도 잡을 데도 없고 이거를 빨리 폐업하고 네. 힘을 합쳐서 빚을 갚아나가라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속 회사에 대한 빚 네. 빠진 독에 물 붓고 계신 네. 거잖아요. 또 어머니가 당시 대표이사셨으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참 희한한 게 주님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예, 예, 예. 내가 지금 군대까지 또 예. 와서 예. 계속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이거는 또 뭔가요? 라는 생각이 예. 안 들었어요. 그냥 그때도 그 상황을 딱
마주쳤을 때 첫 번째 그냥 담대함. 예. 그리고 합력의 선의 과정. 그 생각이 그냥 은연중에 이게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막 그 막 흔들리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이게 무슨 문제지? 문제를 정리 좀 해보자라고 해서 네. 보니까 주문 전화가 100통이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전화가 100통이 들어오면 주문 전화가 한 60통, 예. 40통은 주문 외전화라는 문제도 있었어요. 이게 뭐 주문 외전화라면 어떤 거죠? 항의 뭐 배달 전 항의, 아. 뭐 매장 어디냐, 아. 피자 먹었는데 식었다, 뭐 여러 아. 전화가 되게 많고 이 전화가 사실 상담사들이 파트타이머 분들이 아르바이트생들이 많았는데 이 전화를 받으면 이분들은 좀 흔들리는 전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럼 분리시켜서 우리 예. 정직원분들이 받게 하자. 근데 정직원분들 다 관리자였었는데 네. 당시에 제가 군대 너무 서둘러 가느라고 예. 관리 시스템을 전산을 안 시켜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중대급 부대리 전산이나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관리 시스템을 바로 전산화 시켰어요. 그래서 관리자분들이 이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래서 주문 전화, 주문의 전화를 또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또 그냥 그 제가 인공지능을 전공을 해서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뭐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전화가 세 번째 들어왔다. 예. 그러면은 컴플레인일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같은 번호로 세 번째 왔을 때는. 그리고 홈페이지 주문을 했는데 전화를 했다. 예. 이것도 컴플레인 확률이 높잖아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그렇죠. 경험적으로 이거를 분리시켰어요. 네네. 제가 한 80, 90% 분리가 되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파트타이머 상담사들도 무작정 많이 앉아 있었던 그런 형태였었는데 보니까 예. 외식은 주문량이 점심 때 들어오고 훅 꺼져도 저녁에 많이 들어와요. 네. 주문량을 예측해서 적정한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은 수익률이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예. 주문량을 예측하는 걸 또 개발했어요. 그래서 보통 인공지능 예측하는 기법이 일반적이라 사실 제 전공 영역이 다 있었었어요. 그래서 예측 알고리즘 또 주문을 분배하는 기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적정한 전화가 들어오는데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예.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당시 이제 한 시간에 주문을 7개 받는 사람들한테 시스템이 좋아졌으니까 예. 15개 이제 받으세요라고 하면 그게 안 돼요.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 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당시 이제 급여 제도를 당시 한 4,000원 정도 시급이었었는데 네. 2005년 12월, 2006년 1월 그 정도였으니까.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주문권당 300원 곱하기 X와 시급 중에 큰 걸 줄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안 믿는 거예요. 어차피 시급 받을 건데 뭐 300원 곱하기 15, 4,500원이 나오겠어?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나도 전화를 받을 테니까 나보다 전화를 한 통이라도 더 받으면 만 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프로모션을 걸고 예.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회사에게 전광판, 그 경마장 같은 전광판을 예. 걸었어요. 이기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월급 줄 돈이 없잖아요. 그걸 네. 다 만들어 놨는데. 네. 그래서 그때가 이제 휴가 거의 마지막쯤이었었는데 네. 월급 나갈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군인 신분에 어디 돈을 꿀 데도 없잖아요. 네. 근데 은행에 갔더니 네. 저희 부모님 집값이 오른 거예요. 오. 그때가 월드컵 끝나고 네. 저희 집이 월드컵 경제 근처거든요. 상암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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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북가좌동, 서대문 북가좌동. 네. 그래서 근처에서 올라서 1억 원 추가 대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지금 빚이 8억이나 9억이나 큰 차이 없다. 그래서 그걸 담대하게 또 빌려서 월급을 주고 그걸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주말에 이제 첫 주말 토요일에 이제 저도 같이 전화 받으면서 준비 시작해서 이제 시간 단위로 전화를 받는 걸 전광판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만 원씩 근데 상담사들은 이제 만 원씩 받기 위해서 이제 그걸 저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네. 준비 시작에 전화를 받는데 30분 지났는데 제가 이미 15개를 받은 거예요. 네. 왜냐면 적정량의 전화가 주문의 전화 없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주문했고 첫 번째 시간에 제가 29개 받았고 예. 못 받겠다는 상담사분들도 막 28개, 7개 받았고 이게 또 학습이 되니까 다음 시간대에 제가 30개를 넘겼어요. 신기하네 그게. 네. 34개 받는 사람도 막 나오고, 근데 34개 예. 받는 사람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전광판에 막 올라가잖아요. 예. 이름 땡땡땡 34 하니까 오. 34 곱하기 300은 시급이 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 그 약간 전화를 서로 안 받으려고 했었던 또 전화를 받는 척 하고 있었던 많은 분들, 예. 그것도 관리도 안 됐었던 회사인데 예. 서로 전화를 받으면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생산성이 3배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래 그 전달에 5천 몇백 적자였던 예. 회사가 그거 시행하고 2천만 원 흑자로 바뀌었어요.
단번에 그렇게. 네, 한 번. 네. 근데 사실 이제 빚이 마이너스 8억에서 9억을 해놓고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합력의 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담담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저만 한 게 아니라 가끔 상담사분들이 저한테 쪽지를 줘요. 그러면 쪽지가 뭐 힘내세요 그런 쪽지가 아니에요. 주문 전송 버튼이 우측 상단에 있는데 마우스를 쭉 올려서 이걸 누르는데 0.5초 걸리는데 이걸 유로 내리면 0.2초다. 이런 아이디어. 조직 내 혁신들이 계속 저한테 오니까 제가 진짜 합력에서 네. 제가 낮에 전화 받고 밤에 업데이트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막 조직이 생산성이 다 몰입을 해가지고 막 올라가서 예. 제가 2007년 6월 30일을 전역했는데 예. 전역하고 다음날 이제 통장을 봤을 때 예. 회사에 잔고가 한 3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9억을 찍고 1년 반 만에 그거를 이제 회복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합력의 선에 대해서 더 믿게 된 계기는 네.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원래 저희가 피자 시장을 이제 재패를 했어요. 재패를 네. 했는데 이제 저희가 1588 이런 번호들이 예. 통신사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통신사에 딱 봤더니 예. 이거 뭐야 뭐 피자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뭐 이런 예. 이제 예. 보니까 이제 이쪽에 경쟁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모 통신사가 네. 이 시장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기업이죠, 당연히. 아, K로 시작하나요? 뭐. 그렇죠. 예. 대기업 들어왔는데. K로 시작하겠죠. 그런데 예. 이제 그때만 대기업 들어왔으면은 제가 만약에 그 크리스찬이 아니었었으면은 예. 또 두려워했겠죠. 예, 예. 이건 또 뭐지? 그러니까 계속 그냥 사실 이게 거꾸로 생각하게 되면은 예.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대기업이 들어와도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마음이 아 이것도 하나의 뭔가 과정이겠네.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마이너스 9억을 한번 찍고 올라오는 동안에 여러 네. 기술이 개발이 됐잖아요. 그러네요. 뭐 전화 분배 기술, 또 뭐 그 주문 예측 기술 이런 기술들이 집적이 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희 조직도 그 집적된 기술을 위해서 되게 탄탄하게 더 다져졌었고 그러니까 대기업도 이걸 겪겠는데 겪겠다 겪을 테니까 오히려 저희도 저희 거래처들이 소상공인 예, 그렇죠. 프랜차이즈들이 많아서 그렇죠. 올해 저희가 단가를 낮췄어요. 저희 단가를 낮추면서 적정 이익률을 만들고 예. 시장에서 이제 붙기 시작했어요. 예. 붙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이때 그 기술이 워낙에 저희가 탄탄하고 예. 또 단가를 낮춘 상태에서 하니까 대기업도 적자가 심상치 않게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네. 시장에서 열심히 이제 경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 결국 그 대기업이 2009년 철수를 했습니다. 네. 철수를 했는데 그 2009년에 철수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경쟁자가 있는 게 시장이 넓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하는 것보다 그렇죠. 대기업이 하니까 시장이 되게 넓어져요.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경쟁을 할 때마다 입찰에서 저희가 21번 입찰이 있었고 저희가 21번을 다 이겼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저희 단가라든지 그렇죠, 서비스가 그렇죠. 고도화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2009년 시점이 됐을 때 이 대기업도 거래처들이 있었고 근데 대기업도 사실 감사한 일인 게 이 거래처들을 저희한테 되게 매너 있게 다 넘겨주고 갔어요. 네. 그래서 여기 사업부서 분들도 신테크랑 다시 계약을 해라. 예. 가지고 그러면서 저희가 시장 점유율 90%를 넘겼죠. 이게 2009년의 일이에요. 근데 2009년에 그때 저희는 이제 요게 경쟁이 되게 장기화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기업이니까. 네네네. 한 10년 정도도 경쟁할 예.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때 그 대기업 건물에 예. 임대 공간에 입주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진짜 야 이거 그러니까 스파이 같은데. 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래서 우리 건물 지어야 된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2008년에 저희 사업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건축을 시작해서 2009년에 건축을 다 하고 이사 가고 네. 이사를 딱 갔는데 네. 철수라는 거예요. 아. 철수하면서 그 이사 장기적으로 경쟁하려고 그 건물이 철수하면서 꽉 찼어요. 저희 사업으로 모든 사업이다 꽉 차면서 2009년 말에 이제 꽉 찬 상태로
그 저희 제 방에서 이제 기도를 잠깐 드렸는데 네. 갑자기 2003년에 군대에서 그 고생한 것부터 저에서 생각이 네. 나는데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일이다. 예. 현재 CNT테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았었는데 네. 그리고 만약에 군 생활할 때 빚을 9억 원을 지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그 혁신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기술적 혁신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기업과 경쟁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사람의 계획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이게 뭐 제가 경영을 잘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 예. 이게 합력의 선을 또 경험을 한 거다. 그러니까 이게 한 7년 동안의 합력의 선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렇게 썼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막 썼어요. 네네. 막 썼는데 그 기도를 저희 그 사옥 1층에다가 예. 떡 붙였어요. 오. 되게 커요. 한 A2? 와, 이거 되게 크게 예, 예. 해가지고 이게 붙였는데 예. 사실 그거 붙일 때도 주변에 좀 얘기를 했었어요. 예. 저희 직원들도 우리 거래처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만 지금 한 50개 되는데 예. 크리스찬 아닌 분들이 이거 보고 네.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그 직원들도 크리스찬 아닌 사람들이 있을 건데 기도문을 회사 그 정문에다가 네. 그래서 그래도 그냥 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냥 합력의 선을 믿으니까. 예. 근데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예. 있고 그게 2009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걸려 앞으로도 계속 걸려 있겠죠. 근데 예. 어떤 기도문 내용이 어때요? 기도문이 그냥 그러니까 이런 요약하자면은. 예. 주님이 CNT테크가 늘 함께 하셔서 예. 감사드리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깨어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 기도인데 그냥 그 기도문의 힘이 예. 늘 저희 회사의 합력의 선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회사도 뺏기시고 또 막 9억이란 빚도 지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셨는데 결국 그게 축복이라는 걸 절감하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군대 가자마자 제일 어려운 시기에 로마서 8장에는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라는 그게 마음에 이렇게 쑥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그거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또 그때 생각하니까 또, 또 마음이 이게 뭐 그냥 짧게 요약을 하자면 했지만 그 당시엔 또 얼마나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까 싶어요. 사실은 예, 젊은 나이에 아휴, 그러게 어린 나이에 그게 사실 네. 어르신들 표현으로 사실 그런 게 화병이거든요. 예전은 화병으로 다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마음속에 그 울분과 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가시기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고서는 이게 화가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성공을 하셨지만 그 당시를 돌이키시면 눈물이 앞으로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었다는 표현보다는 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그 고난에 얼마나 감사한 네, 그렇죠? 시간을 보내온 거죠. 네, 그때 2009년에도 이 감사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에 그때 느꼈었던 감사한 마음과 이제 그 기도문을 붙였었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하면은 네. 더 바르게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늘 부족하죠. 마지막으로 지금 젊은 시절의 전하성 군처럼 네. 많은 고난 가운데 절박함을 가지고 내 앞이 캄캄하다라고 느끼는 젊은이들에게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저는 그래도 크리스찬들이시잖아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네. 저는 지금도 사실 뭐 이 스타트업들을 투자 보유고를 하면서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힘든 일은 늘 있습니다. 근데 합력의 선의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주님께서 만드시는 합력의 선의 과정이다. 네. 라는 믿음이 있으면은 좀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그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 붙잡고
매일 기도를 드렸던 그 시간이 결국 우리 대표님을 만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연수자매 어떠셨어요? 참 아주 대단한 강사님의 좋은 강의를 들은 것 같이 그래요, 처음 듣는 내용이 너무 같았어요. 많았어요. 네. 근데 저도 와닿았던 게 그 군대에서 뭐 생판 처음 해보는 걸 시켰을 때 새벽 기도를 하고 그걸 준비하고선 딱 그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는 게 되게 와닿은 게 네.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그냥 뭐가 안 되는데 좀 잘 되게 해주세요라든가 네.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영감을 떠오르게 해서 내 일을 실타래를 풀어주신다는 게 너무 신기해서 네. 그런 것도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늘 대표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은 역시 끝없는 주행을 하는 가운데 끝없이 나타나는 허들 넘기가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네. 들었어요. 이것을 넘으면 계속 평지가 나올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허들이 나오고 또 뛰어넘어야 하고 그 네. 넘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만나게 된 정말 큰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그 준비 과정이 없던 대기업은 결국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지만 그 허들을 넘어가면서 준비했던 대표님 회사는 네. 그 낭떠러지를 건널 수가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대기업이 볼 때는 굉장히 쉬워 보여서 들어왔겠죠. 네. 하지만 이미 대표님 회사는 허들을 통해서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DB를 구축하고 노하우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도 아마 끝없는 허들을 넘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울부짖고 주님과 대화하는 법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나에게 하나님이 언제 임재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내가 앞으로 더 큰 낭떠러지를 만나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네. 앞으로 대표님 사업에서도 굉장히 큰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앞으로 사업도 번창하시고 크리스찬 기업으로서 한국의 우뚝 서는 먼 미래에는 정말 대기업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네. 기업으로 성장하길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회 가정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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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